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를 달려왔는데요. 주사장님들을 뵈러 온다니까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그 감사해하고 그 톡방에도 지사장님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백옥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즈백을 시키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인사 한번 나눌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그 우리 회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동안 너무 44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사장님들이 그렇게 백옥생을 그래도 끈을 갖고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 지금 유튜버 가족, 김선생 가족 이분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정말 백옥생을 이즈백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알리는데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신패러다임의 기업을 만들고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거를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 백옥생의 마중물이 되는 정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300만원, 뭐 600만원, 1000만원씩 해서 정말 회장님한테 무조건 힘을 실어서 백옥생이 이즈백을 시키고 커지는데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은 힘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지사장님들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 회장님하고 손 잡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키고 있고 원천 기술을 지키고 있는 지사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수익 8천만 원까지 수익을 올리면서 가다가 포기하고 백옥생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마중물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고, 정말 우리 회장님이 지사장님들을 늘 말씀하시거든요. 유튜브에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갖고 싶다. 이분들에게 은혜를 갖고 싶다. 전국에.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들어주고 싶다라고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뵈러 간다 그러니까 정말 빨리 그분들 촬영해서 정말 올려달라고. 아마 매번 그 지사장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라든지 회장님이 가서 하면 그 밑에 댓글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회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백옥생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만큼 저희는 정말 한 게 없거든요. 정말 이제 백옥생을 이즈백시키기 위해서 이제 회장님께 온 힘을 다 쏟고 있고, 제조 경영에 그 제조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리뉴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3천만 원 막 1억씩 막 넣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손 대대로 이분들은, 저희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같이 유튜브 그 안에서도 그랬고, 지사장님들은 존경, 무조건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가 존경할 것이고, 저희가 은혜를 갚을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회장님. 네네. 오늘 저에게, 네. 어저께 제가 함양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지사장님께서 이 바이오셀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80대 가까이 되신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분이 정말 그 소변을 못 보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몸이 늘 아프시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 항문에다가 그걸 넣어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막 발열을 하고 막 온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고, 이 옆에 내가 어디서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난리를 폈대요. 그래도 그냥 또 그 이튿날 또 해줬대요. 계속 해줬대요. 근데 지금 요번에 그 저희는 백옥생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앗이라든지 두레 문화를 다시 그 복원하죠. 네, 복원하기 위해서 회장님과 함께 뜻을 해서 지금 갔는데, 거기서 그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오게 되니까 이제 이게 떨어졌나 봐요. 이게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물은 없어. 이제는 자연스럽게 소변도 잘 보시고 저녁에 깨지를 않고.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저녁에 소변으로 10번도 더 가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 저기 뭐지 그 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휴게소마다 내려야 되거든요. 잠을, 근데 지금은 깨워야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싸다고 저희
그 유튜브 가족들이 전부 다 선생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근데 지금은 없으면 큰일 나는 수준이에요. 165만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컴파운드 K라고 진짜 그게 진짜 잘 미세 분자라고 했잖아요. 정말 조금 나온 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근데 부인들이 남편에게 지금 다 넣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그 저기 현상까지 있대요. 뭐지? 명연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자기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어느 저희 고객을 하나 드렸 한 분 이거를 팔았는데요. 그분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에게 문자를 썼는데요. 기억도 썼다가 아자로 썼다가 막 하고 막 엉망진창을 막 써서 왔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암호도 아니고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이걸 쓰시고. 무서워. 네네. 근데 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멀쩡해져가지고 도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계속 쓰시고 그리고 일을 80대가 일을 하시는데 정말 힘이 안 든대요. 힘이.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여기 처음에 오실 때랑 달라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왜냐면 좋지 않으면 이걸 비싼 걸 쓰겠어요?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회장님하고 상의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그리고 우리 지사장님들의 홍보가 필요하면 맞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가서 그 지사마다 가서 홍보 다 해드리고 거기에 장점 거기에 그런 거를 살려서 홍보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회장님이 신뢰가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코가 끼었다고 그러거든요. 회장님한테 코 끼었거든요. 네. 사실이 생겼네. 코 끼었어요. 코 끼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저희가 마중물이 돼서 다 일단 돈으로 투자를 저희 가족들로 돈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백옥생을 알리는 데는 지사장님들 같은 분이 계셔야 오래오래 계셔주셔야 저희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앞으로 지사지사마다 전부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로 우리 김규 때 우리 지사장님 한번 소감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사장님들이 마음고생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가장 큰 부분은 제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네. 그동안에 뭐 20년, 30년 쉬셨던 분, 특히 구이앞비 고객들 다 떨어졌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짜 현업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지사장님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회장님이 새로 이제 공장, 그 다음에 유통 방파까지 다 이렇게 맡아서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회장님이 특히 내가 만날 때, 실은 저 어제도 왔습니다. 네. 어제도 오셨어요. 네, 어제도 왔는데 네. 우리 회장님이 가장 먼저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제품력이다. 지금의 실추된 제품을 정상 궤도 이상으로 꼭 올려줄 수 있게끔 꼭 내가 당부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우리 그 이상훈 회장님한테 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이 회장님 혼자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내주셨는데요. 일단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한 팀장을 통해 가지고 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